어쩔 수가 없네.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아프죠? 저도 많이 아팠어요. 어디가 약간. 괜찮아? 사장님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이 인간도 전부 다 안 건가? 형철 씨, 아니 오영철이 산타 사건 범인이었어요. 나 역시도. 와이프도 공범이었고 사장님은 소리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탁을 받다니. 그러니까 소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사 선상에서도 제외됐던 거고. 아,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살인자를 방송에 내보냈으니. 너 일단 병원부터 가자. 치료부터 받고 얘기해. 아니요, 괜찮아요. 취재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 깡도 없으면 공산지가 아니죠. 너 지금 이마에서 피 난다고 멍청아. 네? 공산지! 정신 차려! 공산지!